안녕하세요. 주홍쌤입니다. 3V 코인셀 건전지로도 1.5V AA 건전지 두 개로도 LED를 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똑같이 연결한 것 같은데 이 회로에서는 왜 LED가 켜지지 않을까요? 건전지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멀티미터를 사용해서 전압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멀티미터는 회로에 흐르고 있지만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전압, 전류, 저항을 측정해 숫자로 보여주는 장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맞춰 연결해서 확인해요. 1.6V가 나왔네요. 건전지 두 개를 직렬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극끼리 연결합니다. 플러스 극과 연결된 한쪽 건전지 홀더의 빨간색 전선을 마이너스 극과 연결된 다른 건전지 홀더의 검정색 전선과 연결합니다. 건전지 홀더에 각각 1.5V 건전지를 넣어줍니다. 직렬 연결한 두 건전지의 전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3.2V로 올라갔습니다. 한 개 더 직렬 연결해 볼까요?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높아집니다. 1.5V 건전지 6개를 직렬 연결하면 9V 건전지와 전압이 같아집니다. 이 건전지 홀더도 알고 보면 전지를 직렬 연결합니다. 건전지에 서로 다른 극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전지를 빼면 전기 에너지가 흐르다가 끊겨버려서 LED가 꺼집니다. 사용할 전자부품에 필요한 전압을 확인하고 전지를 직렬 연결해 필요한 만큼 전압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전압이 너무 높으면 전자부품이 타버려요. 전압이 너무 낮으면 전자부품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지를 병렬 연결해 보겠습니다. 모든 전지를 같은 극끼리 연결합니다. 각 전지의 플러스 극과 연결된 빨간색 전선끼리, 마이너스 극과 연결된 검정색 전선끼리 연결해 줍니다. 병렬 연결한 두 건전지의 전압은 얼마일까요? 건전지 한 개와 같은 1.5V네요. 전압이 부족해서 LED를 켤 수 없었습니다. 전지를 병렬 연결하면 전압은 그대로인 대신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전지를 병렬 연결하기보다는 용량이 큰 건전지를 사용합니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건전지 중 한 개를 빼도 전기가 통합니다. 나머지 건전지들이 전기 에너지를 주고 있어요. 똑같은 개수의 똑같은 전지를 사용했지만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라 전압이 달라지네요. 서킷으로도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